울산시체육회 민간회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 3명이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깜깜이 선거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인데요. 어떤 후보가 어떤 공약을 했는지 정리했습니다. 윤주웅 기자입니다. 연간 190억 원가량을 집행하는 울산시 체육회장 선거에 나선 3명의 후보가 공약을 밝혔습니다. 가장 중요한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에 3명의 후보는 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재정에 도움이 되는 곳이 있다면 한 곳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뛰어다님으로써 재정 확보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순 본사 사장하고 협의해서 울산 원전 지원 자금을 분명히 체육회로 관철 좀 시킬 수 있도록. 수영이라든지 국민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체육회에서 수익 사업으로 전환하는 그런 방법을 검토한다면 그런 수익도 또 있을 수도 있고요. 공약을 살펴보면 김석기 후보는 울산 체육 인프라 구축과 생애 주기별 생활 체육 활성화, 학교 체육 활성화와 엘리트 체육 지원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윤광일 후보는 스포츠 발전을 위한 기업의 스폰서십 유치와 울산체육진흥원 설립, 유소년 등 엘리트 체육 시스템 구축, SNS를 통한 소통과 참여 확대를 공약했습니다. 이진용 후보는 2021년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성공 개최와 현재 보류 상태인 체육회관 건립, 체육인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개선, 구군 체육회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울산시 체육회의 첫 민간 회장에 누가 선출될지는 오는 7일 선거인단 316명의 투표 결과로 결정됩니다. UBC 뉴스 윤중입니다.